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 유형이 잘 하게 되겠죠. 상관 공식을 대표님들 계속 써보는 게 좋아합니다. 대각 공식. 자, 그 다음에 대각 공식에서부터 코사인 2R 타는 1-2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2R 타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요식에서 뭘 해주시냐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마이너스 코사인이야. 코사인 제곱 알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이야. 요식도 맞습니다. 요식에서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는 이까지 이거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삼각함수는 이렇게 제곱 2차로 된 식을 요 대각공식을 이용해서 1차 꼴로 이렇게 거칠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어디에 많이 쓰느냐, 직분에 가면 제곱으로 된 식을, 제곱은 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으로 된 식을 1차의 꼴로 거치는 식이 있어요. 할 때 어떻게 해요? 요거 한번 대생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 가지고 대각공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봤다고요? 거기서 대각공식 생기다. 거기서 사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이런 식으로 끝날 때마다 다 써버립니다. 써보시면 재밌어요. 그럼 탄젠트는 1마 탄젠트 제곱 2 탄젠트. 두 개 다 알파 알파입니다.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고는 2 탄젠트 알파. 그래서 보시기. 대각공식.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코사인 제곱 알파는, 사인 제곱 알파는, 그건 이제, 원래는 이제 이름을 반각공식 이렇게 붙였으니까, 공식들은 다 붙이지 마. 그런 게 많아 보입니다. 여기 갈 때 변형하는 거를 변형을 시켜요. 조금 열어놔야 되는데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렇게 연결 쭉 잡혀서 붙여서 써보면, 그러면 전체가 나와요. 삼각함수는 이제 부호부터 봅니다. 반지름이 길이 원에서 어떤 점이 하나 주어지면 이 각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 각일, 각에 해당하는 요 점의 x 좌표가 코사인입니다. y 좌표가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 원점하고 이런 요 직선의 비율기가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사인이 양수라는 것은 y 좌표가 양수가 된 1, 2, 4분면 사인이 양수라는 것은 y 좌표가 양수인 1, 2, 4분면 코사인이 양수라는 것은 x 좌표가 음수가 되는 1, 4, 4분면 기울기가 양수라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가 된 1, 3, 4분면에서 탄젠트야. 나머지 구간에서는 그게 뭐다 이게?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무언은 곱하고 일정하다 했는데. 자, 그럼 지금 15-8. 15, 마이너스 8. 15, 마이너스 8. 여기입니다. 4사분면. 4사분면. 값만 딱 잡아버렸다. 값만 딱 잡고, x가 15, y가 8. 이렇게 해서 요 각을 뺏어야 돼. x가 15, x가 15, y가 8. 15. 4라고 15니까 이거는 8제곱 더하기 15제곱의 우측의 곱이 25 그렇지 보가 그러면 확인할 때는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보하고 시도하고 실체 이렇게 해서 세 별이 나옵니다. 코시카트는 사인 그룹. 사인이 17분호 탈입니다. 8분호 17분호. 4사분면입니다. 4사분면은 사인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뭐가 음식이에요. 시카트니까 코사인, 코사인은 17분호 15니까 15분호 17이 되고,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식이에요. 양식이가 그대로. 또 탄젠트는 탄젠트가 15분호 탄이니까 8분호 15가 되면서 4사분면의 탄젠트는 음식이니까 역시도 음식이에요. 요거 하는 건 이제 우리 삼각형 있겠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생각하고 계세요. 57번은 이렇게 하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탄젠트. 탄젠트는 여기 2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1이 있을 때 2가 되면 여기 6이에요. 2, 4분면 각이다. 그래서 탄젠트는 2, 4분면에서 시칸트는 코사인 번호. 코사인 번호는 요거는 역수는 6도가 될 거고요. 2, 4분면에서 코사인이 원래 음수였지. 요것도 마이너스. 사인 105도 싱코 코시네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코 신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뚜이기 사인 알파 사인 각은 항상 앞에 쓰는 앞에 먼저 나오는 게 알파 뒤에 나오는 게 베타다. 그리고 싱코 코신 코코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마 탄타도 탄젠트 더하기 요게 지금 뭐냐면 105도 105도는 특수가 아니죠. 그 전에는 105도에 대한 삼각수를 보았죠. 이제는 105도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60도랑 45도를 되는 게 105도다 라고 각을 쓸 때는 앞으로 큰 각을 그냥 앞에 쓰자. 그럼 더 처리하기 어렵겠네요. 45 더하기 60 쓰지 말고 60도 더하기 45 이렇게 그럼 그대로 찍어야 돼요. 사인 60도 코사인 45 더하기 코사인 60도 사인 45 각이 변하면 안 돼. 알파 베타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앞에 나온 각이 알파 베타. 이건 다 특수각이니까 계산하고 2분의 6도 3, 2분의 6도 2분의 1, 2분의 6도 분모가 4니까 4분의 6도 6 이런 식으로 해서 105도에 대한 사인과 끝이에요. 그럼 이제 30도, 45도, 60도 이런 각들로 이루어진 그런 합도는 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각들을 이제 특수가 같이 우리가 각을 다 보았습니다. 연습 자꾸 해야 된다. 대입하는 거. 대입하는 거. 동시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처음에 집어넣으면 헷갈려. 헷갈리니까 자꾸 집어넣으면 연습해 줘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처리하면 되느냐. 요 각이 무슨 각이다 하는 건데, 그것만 정리하고 정리하고. 코사인. 75도는 45도 더하기 30도. 특수가 두 개로 표현이 탄젠트 105도가 하는 거죠. 105도도 60도 플러스 45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각들이 다 특수각이니까 그걸로 알파 베타가 표현이 돼서 공식 그대로 찍어줍니다. 이번에 너무 연습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된다 이게? 그럼 각을 먼저 확인해봐. 알파 베타 알파 베타 각은 그대로 순서가 있지. 싱코 코신 그리고 사인 알파 빼기 베타다. 상위 45도 그래서 2분의 루트인가 상위 45도 코코 신신 항상 알파베타 알파베타 확인하고 코코 신신이 있거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때는 코사인 플러스 이때 여기 마이너스 이거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코사인 150도 그래요.
사인 150도예요. 여기. 여기에 그럼 일단 이제 각을 30도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30도 2분의 6대 3. 미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이 높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1 플러스다. 1 마이너스가 아니고 알파베타가 80, 50이니까 탄젠트 80 마이너스 50. 그래서 탄젠트 30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공식도 내가 세운 형태로 그림한다. 삼각관계 합성. 합성 이거는 크게 안 나온다. 합쳐서 시중 들어서 어디더라. 그래서 한다. 그냥 알고 있더라. 우리 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예를 들어 이거 제일 큰 최대값이 얼마죠? 못 보여요.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하고 무슨 말이에요? 변하는 게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하기 때문에 이 세탁 어느 값이 될 때 이게 제일 커지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세탁 어느 값이 될 때 제일 크게 되는가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요가 1등을 하면 8. 2번에서 요거는 루트 3이고 요거는 1이지. 루트 3 사인 1 코사인 이렇게 하게 돼. 그러면 루트 3,1에 해당하는 요점을 하는 거야. 루트 3,1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루트 3이고 이게 1이다. 그러면 요 길이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 길이 루트 3 1입니다. 그리고 요 각을 우리가 알파 이렇게 합니다. 물론 알파가 30도인 걸 알고 있다 이거는 이제 수가 됩니다. 1대 루트 3이 되는 것 같으니까 1이 해당하는 것 같으니까 알파가 30도인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냥 이렇게 알파. 뭐가 알파냐면 원점하고 사인 코사인 앞에 꼽혀진 요 숫자들 요거를 좌표라는 점을 띄운 요 직선이 이루는 요 각 그거를 알파. 만약 이 점이 여기 있어 이렇게 되면 알파는 이만큼이 알파. 그러니까 점이 만약 여기 있어 이렇게 연결하면 이만큼이 알파. 요 좌표를 그대로 찍어서 원점하고 연결하는 직선이 이 직좌선하고 이루는 각을 알파. 알파 이해됐다. 그냥 알파를 둔 거야. 그 왜 알파 때 이게 아니고 그걸 알파로 된 거야. 그게 알파가 요 길이가 얼마인데 길이가 2네. 또 2는 어떻게 구해?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 하는 거기 있잖아. 그 2야. 2를 전체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요 식은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거 다 전개식이면 그게 2식이다. 이렇게. 자,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런 모델이 있고, 2분의 루트 3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지 아니요? 요 각을 알파로 둡니다.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다. 2분의 루트 3은 바로 코사인 알파, 요각을 알파라고 합니다. 2분의 루트 3은 코사인 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 세타는 원래 있죠. 여기서 2분의 1 하는 건 요각을 알파로 둘 때는 사인 알파. 2분의 1은 요각이 알파일 때는 요거를 사인 알파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코사인 세타. 이게 뭔데? 신, 코, 코, 신인데 각은 알파, 베타. 신, 코, 코, 신. 그리고 사인, 베타, 플러스 알파. 그리고 2는 원래 있거든요. 이 식을 이렇게 고쳤어요. 이때 알파가 뭐라고? 루트 3,1. 고점이 나타내는 그 각을 의미합니다.
물도 상품을 올라타는 각을 나타나면 크기, 제곱각이 제곱에 묶어져 크기, 크기 4인 원래 있던 각 델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럼 알파는 뭐라고? 루트 3,1 되는 요각이 알파. 지금은 이제 이게 6.5파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게, 그럼 지금은 6.5파이 쳐줘도 아니지. 아니까 6.5파이. 요거는 1,1이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2입니다. 그렇지만 크기는 루트 2가 되겠지. 1 루트 하니까 1 더하기 1에 루트 하니까 루트 2. 그리고 4인 원래 있던 요 각은 세타이다. 거기다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알파가 뭐냐고? 1,1. 1,1이 되는 요만큼의 각이 알파고 4분 다 알파를 근데 이게 특수각이 아니면 넷도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걸 그냥 알파 이렇게 쓰고 그 알파가 뭐라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여기 여기 니가 1이고 여기 6도 3이 되는 마이너스 1,6 3은 바로 8입니다. 이만큼 이게 알파예요. 1이고 6도 3이 가는 게 여기 역시 2가 되네. 고치면 2 크기가 2가 되네. 4인 원래 있던 각이 델타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계속 플러스에 알파에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에 플러스 그럼 저거 1 때 여기 루트 3에 해당하는 각이 요각이죠. 요각이 지금 루트 3에 해당하니까 3분의 파이 알파는 3분의 파이가 아니고 3분의 2 파이라고 되어있는데 알파 자리 아니까 3분의 2 파이 이것을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이제는 봐 이 식을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 어떤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4인 몇도 요소. 이게 지가 마이너스 1도 1까지 갔다고. 거기서 2를 또 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값이 2가 되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삼각함수 합성이다. 삼각함수 합성은 지금은 4인꼴로 나타내지요. 4인꼴로 나타내지요. R이 뭐라 했나? R이. A, 항상 있다.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이런 거를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래. 플러스 알파. 지금 플러스 강조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래. R은 뭔데요? R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아니겠죠? 크기 어쩌면 루트이라고 합니다. 크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야. 그럼 알파는 뭐라고? A, B가 나타내는 거. A, B가 나타내는 거. 내가 그걸 뭘로 고쳤다고? 사인으로 고치면 사인으로. 사인으로 고칠 때는 이게 A고 이게 B. 즉 사인부터 문제죠. 사인 1고 코사인 2는 다 고른 식으로 그럼 이거를 사인을 뭐로 고칠 수 있냐 코사인으로 고칠 수 있냐 똑같은 식을 요 식을 코사인으로 고칠 수 있냐 코사인으로 고칠 때는 식을 이렇게 보지 말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 자, 뭐부터 먼저 이거 코사인 쪽을 이제 코사인으로 내가 이걸 코사인으로 고치고 싶다 할 때는 식을 코사인으로 고칩니다. 그래놓고 이거는 1,√3입니다. 코사인 먼저 읽어야 돼. 1,√3은 여기입니다. 여기 1이고 여기 √3입니다.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3이 되는 요 각을 우리는 베타라 했습니다.
아니라 약간 사인이 있는 걸 알파를 했는데 그걸 사용했을 때 이걸 베타다 여기는 거대하는 2가 됩니다. 베타가 무슨 각인지 알았을 때 코사인 콤마 사인 쪽을 코사인 문제를 그려야 그래서 1콤마 루트 3 1콤마 루트 3이 나타낸 요 각을 베타야 아까 사인부터 문제를 그렸지 그 각이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알파가 됐죠. 지금은 코사인이야. 코사인은 문제를 또 그 각을 베타라 구분하려고. 자 그러면 요식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크기를 문제를 그렸네. 길이는 2니까 2 그리고 2분의 1 코사인세 2분의 루트 3 사인세 그렇지 여기 정리하면 그거랑 같아요. 여기서 2분의 1이 무슨 뜻이야? 2분의 1은 코사인 베타지 그 베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사인 베타 요각을 베타라고 부르면 사인 베타 여기 사인 베타야 사인 베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서 앞에 이렇게 2는 그대로 있고 코코 신신이죠 코코 신신이 이렇게 더하기 돼 있으면 베타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그 순서 그냥 또 바꿀게 요걸 코코 신신 이렇게 봐도 되나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게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원래 있던 값 거기서 마이너스 베타 각을 움직여야 돼. 처음에 사인은 알파라고 표현했다. 코사인은 베타라고 표현했다. 정리한다. 안 쓰니까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는 아예 안 하더라. 안 하니까.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왕 했는가 왜 사인 때 그렇게 되고 코사인 때 왜 그렇게 되냐 그거를 살짝 한번 해버리겠다.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요거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사인 원래 있던 각 플러스 알파 자,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 고치면 크기는 마찬가지 A제곱 B제곱 이제는 내가 코사인으로 고치는 거지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럼 알파는 뭐냐면 요식에서 A, B에 해당하는 점이 있다는데 나타난 요각이 알파 요식에서 마찬가지로 A, B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A가 코사인 쪽에 이어있는데 요각을 베타 사인일 때는 더하기 알파다 코사인일 때는 마이너스 베타 크기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 크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그 알파 베타가 뭐더라 이것만 딱 정리해 준 그거를 삼각함수의 합성이다 그럼 아까는 다 특수각이니까 각의 형태가 표현이 자 이제는 봐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특수각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기는 루트 5가 됩니다. 사인 원래 있던 각 세타 각이 문제는 뭐 우리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알파가 뭔데 할 때 이제 뭔데 할 때는 1,2에요 1,2 1일 때 2가 되는 요게 지금 알파 자, 그럴 때는 그 알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알파를 사인 알파는 5분의 2 6도 5분의 2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1, 4분의 2, 4분의 2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해 코사인 알파는 6도 5분의 2 이걸로 이렇게 해요 이 알파가 각이 몇 도다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가 나타내는 값을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표현해 그리고 탄젠트 시도 같이 아무튼 두 개를 써야 어느 4분의 2 같은 것까지를 알고 된다. 각이 문제를 모를 때는 이렇게 알 때는 그냥 또 각 쓰고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세타 요거를 사인으로 표현 사인.
악을 알 때는 써야 돼. 알 때는 쓰고 모를 때는 아까 같이 그냥 못하라고. 코사인을 고쪽으로 쳤다면
자, 보자.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여기 요게 1이고 요게 루트 3이 되는 여기입니다. 요 각이 몇 개예요? 1이고 루트 3이니까 루트 3에 의하면 요 각의 크기는 3분의 8이죠. 그러면 사인으로 고치면 크기는 1이 루트 3이니까 2. 사인은 원대각이 베타 플러스 알파는 이게 알파는 뭐야? 이게 아니다, 그지? 알파는 각은 2개가 있어. 선에서 보면 2개가 있어. 3분의 이렇게. 사인은 플러스에 마이너스 아니다. 자, 요거를 사인 베타. 요 각을 3분의 5파이라고 써도 되지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어, 사인은 플러스를 했는데 왜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뭔 말인지 알겠지? 각은 항상 사인은 플러스에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알파다. 알파는 항상 직선선에서. 각 처리하는 거 알겠지? 혹시 이게 마이너스, 어, 이게 왜 마이너스 이거 아니고, 각을 음의 각으로 표현해. 각을 음의 각. 어때요? 단어도 보고. 코사인 것은? 코사인, 코사인 먼저 살아야 되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플러스 루트 3 사인. 요거를 코사인으로. 왜 그러고 왔냐? 이 글로가 있냐? 편안하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아침이야? 어? 무슨 생각 안 보이나? 무슨 생각 봐? 어떻게 그게 안 보이지? 아니, 손이나 안 봤어. 어떻게 미국으로 적어야 돼? 잘 보이지?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1대 루트 3에 해당하니까, 요각의 크기가 루트 3에 해당하니까 3분의 8이 되죠. 그러면 크기는 2. 코사인으로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3분의 2파이. 지금은 양의 각이니까 그대로 3분의 2파이. 이게 됐어요. 그렇게 쓰면 알파가 뭐고 베타고 사인일 때는 플러스 베타 알파 코사인일 때는 마이너스 베타야. 이게 뭐 삼각함수의 합성은 그러면 그게 돼 있으면 이런 걸 고치는 거 2 1 루트 3이니까 1 되고 루트 3이 되고 2 사인 원래 각이 x에다가 그냥 알파 각 찾지 말고 필요하면 됩니다. 각에 필요하면 지금은 필요 없지. 최대 최소 찾는 거니까 최대 박스 2 최소 박스 마이너스 언제 요 각이 90도 이게 요 각이 270도 그럴 때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x를 그렇다는 게 아니고 x랑 알파를 더해 요 각이 돼. 자, 그럼 코사인으로 고쳐볼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 코사인 원래 있던 각 x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이때도 베타 각 찾지 말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니까 최대값은 루트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 그렇죠. 삼각함수도 삼각함수. 이런 거는 그냥 뭐야? x가 0으로 가요. 코사인 0은 1이지. 1 빼기 0분의 사인 0도 0이네. 0분의 0도. 그대로는 못하네. 지금 뭐 하느냐 하면, 분모 분자에 코사인 x 플러스 1을 그대로 보세요. 요게 뭐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분의 사인 제곱 x 분자가 코사인 x 플러스 1 요게 같이 보세요. 거기서 이제 x가 0으로 가요. 근데 요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요거 약분 되면 이게 마이너스.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이 이게 2가 되면서 전체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4분의 4분의 파이로 이대로 가면 사인 4분의 파이 2분으로 코사인 90도가 되죠. 곱하기 2니까 사인 90도가 되죠. 90도는 1.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그냥 구하면 돼. 일반 극한 구하면 돼. 여기서 봐. 삼각함수는 여기서 봐. 또 분모 문제물이 높겠지. 그런 식으로 식이 자꾸 변형이 나. 그거를 연습을 하면 많이 되는 거. 이거는 봐. 분모가 0으로. 분자도 0으로. 0분의 0이고 이거는 봐. 그거 바꿀 게 없다. 아까 1 플러스 코사인 이런 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하는 거 지금 모양이 아예 딱 바뀌어버리죠. 이거는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특성은 조금 전에 풀었던 두 개는 그냥 함수가 삼각함수 나왔지 삼각함수의 특성이잖아요. 삼각함수의 특성은 리미터 x가 0으로 가죠. x분의 sin x. 요식에 대한, 0분의 0이지. 요식에 대한 극한이 1이 되더라. 이거를 우리는 삼각함수의 극한. 요거 한 개. 이게 우측골이야. 요 각을 해서. 우측골이면, 요렇게 되죠. 여기 삼각함수. 요렇게 추천을 받을 때. 여기서 다시 요렇게 추천을 해서, 다시 만나. 그래, 요거는 부채꼴이야, 부채꼴. 요렇게 삼각점. 그리고 여기 수선 내린 거. 요 각을 X입니다. 라디안이야. 반지름을 우리가 1로 줬습니다. 요것도 반지름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구원할 때는 굳이 뭐 몰라도 되고, 미적할 때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쉽게 쉽게 써. 요거 두 개는 공식으로 꼭 알고 있어. 요 각이 세타이고, 요 길이가 A. 이렇게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빗대는 할 때, L 사인 세타. L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기서.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는 L분의 높이에요. 높이는 L 사인 이렇게 맞는 식이었습니다. 밑변은 빗변이 있을 때 요 밑변은 L 코사인 세타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기 여기 요 각을 세타를 할 때 요 길이가 여기 밑변의 길이가 여기 이때 높이는 L 탄젠트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 탄젠트 세타를. L분의 높이. 높이는 L 탄젠트 세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공식같이 이렇게 알아둡니다. 파란색 값을 딱 쓰시면, 빨간색 값을 공식같이 바로 탁 나오도록 그렇습니다. 요인데, 요 값을 바로 쓸 거야. 요 길이가 1이야, 1. 요 각이 X. 요거는 1 탄젠트 X. 요 길이가 1이야, 1.
x보다 높이 있는 거. 1 sin 데타. 1 sin 데타. 요 길이는 1 코사인 만큼 길이는 1 코사인 이런 거를 인식에서 많이 구해요. 많이 구하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연습을 줄 제가 앞으로 바로바로 딱딱 써주세요. 벌써 여러 번 했다. 수고하시네요. 먼저 요 삼각형은 여기 요 삼각형은 여기 부채꼴은 여기 바깥에 있는 삼각형 여기는 그 함수대로 크기였고 그 삼각형 여기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 난이가 난이 아닌 거 아니야? 2분의 1 sin x 이게 삼각형이거든. 그거보다는 커. 부채꼴이 있는 거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 공식을 쓰기 때문에 요걸 항상 난이 안에서 도를 쓰면 안 돼요. 도를 쓰면 자제하면 되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부채꼴을 이렇게 알세요? 부채꼴. 요 각이 x. 세타. 자제하면, 요게 r이에요. 코의 길이는 r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세타. 그게 이제 부채꼴입니다. 그 다음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밑별로 2분의 1 탄젠트 x다. 탄젠트 x. 요런 관계가 양수 x로 묶여지죠. x를 양수로 묶여요. 나중에 0으로 가는 극한 잡는데 극한은 양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넓이 좌극한 음수가 그래서 일단 양수인 상태로만 묶여요. 2분의 1은 양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 요거를, 요것을 중요합니다. 탄젠트 x 하는 걸 코사인 x 분의 사인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코사인 x 분의 사인. 양변을 사인 역수를 잡아. 역수를 잡아버리면 역수를 잡으면 수동호 방향이 바뀌죠. A가 B보다 큰데 역수를 취하면 역수를 취하면 수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바뀌는 건 언제 일어나는지. 도수의 도가 같을 때 모르죠. 이게 양수가 0으로 왔어요. 0으로 왔기 때문에 X가 양수가 되면 사인 0보다 조금 큰 데 같으면 양수. 요 값들이 양수입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sin x 분의 1 x 분의 1 sin x 분의 cosine x 그러면서 구도로 방향이 이렇게 되죠. 역수 잡은 역수 이제 양변의 sin x를 곱해보죠. 양변의 sin x를 곱하면 요건 1 요건 x 분의 sin x sin x를 곱해서 요거는 코사인 그렇게 우리가 부등식에서 극한이 있었는데 요 식의 x를 0으로 가는 극한을 요런 극한 잡았어요. x를 0으로 가는 극한 x를 0으로 가는 극한 이렇게 극한을 잡게 되면 이건 1이잖아요. 코사인 0이잖아요. 이것도 1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1로 가고 요거는 1로 가니까 요 식의 극한도 그래서 리미터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분의 sin x 요거 이 극한은 1이 된다는 거라.
영역이 극한이기 때문에 무극한을 선택하는 거 알아요. 사극한도 그렇게 되는데 조금 알아보면 영역이 극한이 x분의 sin x의 4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뭘 알아볼 거냐면 x가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로 갈 때 x분의 sin x 이거 이렇게 하나 0 마이너스 이때는 이제 발전하십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x를 t가 이렇게 추가했죠. 마이너스 x를 t가 추가했죠. 리미터 t는 이제는 0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t가 그 다음 사인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사인 t가 같죠. 사인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사인은 y 원점이 대칭이니까 아래 있는 마이너스 빠져나가죠. 요거 없어지고 뒤에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요거 좌극한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x분의 사인 x에 대한 극한은 x분의 sin x에 대한 극한은 1이라는 거 알았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x분의 sin x는 x가 0으로 한시 다가가. 예를 들어 0.00000 이렇게. 사인 0.00 이렇게. 그러면 그게 1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인 x랑 이 x의 값은 같게 된다. 언제? x가 0으로 반없이 다가가. 요걸 잘 나중에 활용을 해. 요거 활용하면 문제 풀 때 코디를 쉽게 할 수 있다. x가 0이 반없이 다가가는 상황에서 사인 x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냥 x 선수 다시 갖게 돼. 0으로 하나씩 가요. 극한에서는 그렇대요. 그래서 0.001일 때 선물이 당연히 안 되지. 극한이 아니야. 0으로 하나씩 다가갔을 때는 x랑 sin x는 같다. 자, 지금부터 x를 0으로 가요. 이제 x분의 탄젠트에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sin 이거 보시면 x 코사인 x 분의 사인 x 0으로 가니까 요거는 x 분의 사인 x의 극한 1입니다. 코사인 분은 코사인은 0이 때 0이 1이지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이거 이 극한도 1이 된다는 거 아시죠? x 분의 탄젠트 x도 극한 1입니다. 요것도 막 0으로 안 다가가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0분의 0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 0분의 0 0분의 0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하는 거죠. 이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변형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변형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극한을 구해봤더니 그 극한이 1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사인 x분의 사인도 1 x분의 탄젠트도 1이야. 코사인 코사인 이걸 0으로 가지 이건 어디로 가? 1로 가니까 이거는 발산될 겁니다. 코사인은 모르겠다. x분의 사인이랑 x분의 탄젠트는 극한이지. x가 0으로 한시 다가갈 때는 탄젠트 x도 1이죠. 그냥 x다 라고 쳐면 0으로 한시 다가갈 때는 탄젠트를 체인 값이랑 그냥 x 값이랑 그냥 같다는 이렇게 상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무슨 뜻? 0으로 가면서 같다. 그냥 맞으면 안 돼. 0으로 가면서 같은 예를 들어서 이게 x제곱이야. 이것도 x제곱이야. x제곱을 t라 치환해봐. t분의 sin t, t가 0으로 가죠. 이게 같으면서 0으로 가. 우리 지금 봐. x분의 ln 1 플러스 x 다 그런 의미지. 그 x들은 0으로 가면서 바꾸면 된다. 그러면 그 극한이 그 극한 값이 X는 0으로 가면서 같아. 그냥 같다가 아니고 0으로 가면서 같으면 그 값은
X가 0으로 가야 돼. 자, 리미터 X를 0으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립니다. 사인 3X고 X에 사인 2X가 되어있는데 2X가 아니지 몇 X? 3X를 그럼 같이 3을 곱하고 2를 나누면 이게 약분하면 2X 그리고 이게 같으면서 0으로 가면 거기 1이 됐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3. 이게 같으면서 0으로 가면 그럼 이게 3X니까 4X가 되고 4가 되고 3 하면 약분하고 이게 3X가 됩니다. 그럼 이게 1이 되니까 요거는 3분의 4. 됐죠? 이런 원리로 극한을 구하는 게 이런 원리로 구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 앞으로 할 때는 그냥 0으로 갈 때는 이게 3x로 보면 됩니다. 4인 3x는 3x랑 같다 있어. 그냥 2분의 3. 그냥 이거는 4x는 그냥 3분의 4. 알겠지? 그만 이제 x가 0으로 갈 때는 탄젠트 4x 푸는 거나 4x 푸는 거나 결국 그 값이 같게 됩니다. 4인 3x, 그냥 3x 이 값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행 아닐 때는 항상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로 처리해 줄 때 그러면 뭐 막 곱해주고 막 같게 막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죠. 이렇게 봐. 그냥 봐. 이거 x네. 2x네. 혼자 3x네. 답은 그냥 괜찮아. 혼자는 뭔데? 2x 제곱 더하기 x니까 0으로 갈 때 이야기 나왔다. 분모도 그냥 x. 약분하면 2x 더하기 1입니다. x가 0으로 갈 거니까 1이죠. 이거 1이 안 하면 어떻게 돼? 1이 안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사인 2x 제곱 더하기 x. 분모는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 2x 제곱 더하기 x. 똑같이 만들고 다시 2x 제곱 더하기 x 하면 없는 거죠. 원래 있기를 x가 이렇게 요렇게 하죠. 요게 극한 1이 됩니다. 또 x 약분하고 0 집어넣으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2이 됩니다.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를 적고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럼 x, 사인 x는 X가 무한히 커졌어. 이거는 뭐가 돼? X가 무한히 커지면 이거는 0이 돼. 사인 0은 뭔데? 0으로 하나씩 나가는 거야. 이쪽은 0으로 하나씩 나가는데 X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거는 무한히 커지고 있어. 이거 두 개를 지금 이렇게 곱하고 있어. 그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무한데 아, 몰라 이렇게 써. 그래서 이거는 X분의 1을 T다 이렇게 치환을 X는 T분의 1. 사인 X분의 1은 사인 T.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1이다라는 거 아시죠? 376번. X를 파이로 가거든요, 파이. 파이로 가면 분모는 파이, 1이 파이, 0이네. 분자는 사인 파이, 0이네. 또 0분의 0이네. 0분의 0이 되어 있는 건 이 상태를 몰라. 우리가 배워놓은 식이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0분의 0 기록으로 그 자체로는 그대로 이렇게 극한다. 요거는 x-π를 높이로 치워. 그럼 리미터 t는 0으로 가겠다. 분모는 t가 되네. 사인 x는 π 플러스 t. x는 π 플러스 t. 그대로 이거는 사인 t가. 그러면서 3, 4분의 1이니까 9는 마이너스. 요게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지금까지 우리 배운 모든 공식은 EX 미분하면 지수는 그대로 AX 미분하면 지수는 그대로 H, E,
x가 아닐 때는 ln a입니다. ln x를 2분하면 x 분의 1. log a의 x를 2분하면 x 분의 2는 똑같은데 ln a 분의 1. 여기까지 지수함수, 오감수. 이제부터는 삼각함수. 그럼 삼각함수. sin, cosine, tangent. cos, sec, cos. 삼각함수가 6개 있다, 그지? 6개 있으니까 당연히 공식도 꼭 6개. 자, 먼저. sin. 그거 민분하면 cosine. cosine. 요거 미분하면 탄젠트 x. 탄젠트 코사인 x. 쉽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으면 좀 변화가 있는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미분은 항상 어떻게 돼? 왜 사인 미분하면 갑자기 코사인이야? 정의의 문제, 정의의. 리미터 h를 0으로 갈 때 h 분호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 정의에 넣어서 극한 구하는 게 결과지. 이번 시간은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것이 중요하다.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요거 미분하셔야 돼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사인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지금 꽃미분인데, 꽃미분이라네. 꽃미분 하면 앞에서 미분 코사인에서 dx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이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이거 코사인 제곱에서 빼기 사인 제곱. 사인이 있습니다. 신코 코스니까 신코가 구분되어 있어요. 2sin x. 코사인이 있으면 코사인 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앞에 코코 알파벳과 같으니까 코코 코사인 제곱 빼기 신신. 그게 사인 제곱. 이게 사인 제곱. 그렇다면 코사인 제곱. 2 sin x, cos x. 이게 sin이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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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 sin x, cos. 원래 2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은 요거하고 같거든요. 요 식이나 요 식이나. 또 요거 이제 미분 한 거예요. 미분이는 숫자니까 그대로. sin 미분하면 cos이 되죠.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아니고 fx네. 성미분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분들은 삼각함수로 식이 자꾸 변형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을 또 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이제 삼각함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식 다루기야 어떤 식도 굉장히 어려워. 델타가 3, 4분면이 가죠. 델타는 3, 4분면이 가죠. 델타가 여기 있다고. 코사인이 13분의 15고요. 여기 13분의 5. 그동안 12가 됐죠. 그럼 요게 델타인데 델타는 3, 4분면이가 얼마죠? 이때 코시카는 사인 델타분. 사인 델타가 13분의 12면 3, 4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 그리고 탄젠트는 5분의 10. 5분의 10인데 3, 4분면 탄젠트는 플러스. 곱하기 5. 됐어요? 그냥 삼각 비교하는 거예요. 삼각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역수, 그런 5만 생각해서 5는 같다라고 쳐져요. 원점 5와 요 점을 지나 12번호 보니까 바로 이거다. 이거.
그런데 12번은 마이너스니까 44분은 각만 44분은 각이다 생각하고 델타를 이렇게 예가 쓰는 겁니다. x, y가 12번 5가 되니까 이게 14. 이 각이 델타인데 이 델타는 44분. 그럼 44분이 어디 있는데? 요 각을 델타라면 요게 델타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x 축과 이거는 각이 x 축과. 그러면 소식한 사인분은 이거죠. 사인이 요거니까 5분은 14. 44분의 사인 함수 곱하기 탄젠트가 요거니까 코탄젠트는 5분의 14. 44분의 탄젠트 음수 있으면 요것도 음수고 그게 요건다. 분모는 39니까 39분 해서 똑같아. 코시칸트 사인이랑 뭐 같다 했다 그지? 코시칸트 이거랑 뭐 같고 시칸트 코사인이랑 뭐 같은데 그게 양수였다.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건 몇 사범위인 거야. 사인 코사인이 곱해서 양수라면서 XY 좌표의 부호가 같다 이 말인데 부호가 같은 거는 여기하고 여기 요거만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거 중에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음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사인도 양수, 탄젠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 탄젠도 양수 성질이. 이거는 코사인은 음수인데 탄젠도 양수로 성질을 하지. 밑에 두 곳까지 성립하는 거는 1차공. 만족되는 거는 1차공. 지금 이게 다 뭐냐면 구원 내용이에요. 구원. 구원에서 삼각함수 함수. 근이 이렇게 하죠. 근이 이런 거는 뭐가 돼? 탄젠트 센터 더하기 코탄젠트 센터는 마이너스 12분의 A다. 탄젠트 센터 더하기 코탄젠트 센터는 12분의 A. 두 근이 꼭 탄젠트 센터 곱하기 코탄젠트 센터는 12분의 B가 돼. 요게 역수니까 1이다. 그래서 B가 그 다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1 그리고 요거는 벌써 썼고 조건이 요거하고 요 조건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B는 구해서 A만 구하고 이게 코탄젠트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이것도 이게 다 좀 보게 되니까 눈에 다 익혀놔야 돼. 이것도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 자,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코탄젠트는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통분해 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은 1. 이 식은 탄젠트와 코탄젠트의 합은 이 식의 결과는 정확히 기억 못해도 돼. 하지만 뭐 사인, 코사인 이렇게 뽑은 형태가 되더라도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분자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것만 봐. 지금 주어진 조건은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양변수. 제곱 더하기 제곱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 전개해드릴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1 2 AB가 요거 호놈이 양변 제곱했으니까 25분의 1 그리고 넘어가면 요게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됩니다. 다시 2를 나누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됩니다. 그거 역수가 요거 합시다. 그거 역수가 요거 합시다. 요거 역수는 마이너스 12분의 25가 됩니다. 12분의 25. 그래서 A 값이 25가 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없다. 처음에 절대 못 풀어.
그거는 처음에 안, 이렇게 안 되는데 풀어지면 그 사람 이상한 거야. 자꾸 이런 명절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요즘 은혜 있죠. 왜냐면 이거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2 탄젠트 세타 분이 이렇게 나와. 항상 보면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또는 탄젠트 더하기 코타 이렇게 나오지. 여기 2가 더 있거나 이런 형태씩 잘 안 나온다. 이런 걸 자주 보게 돼. 자주 보게 되니까 이제 눈에 익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경험적인 형태로 접근해서 그러게 됩니다. 그냥 이걸 보고 막 처음부터 맹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사전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엄청 연습을 많이 해요. 아마 수원에서 또 그거부터 해가 여기서 쭉 연습해가 연결해서 있거든요. 안 그래도 막 이 식을 잘 못 풀리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삼각함수가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용이 많습니다. 탄젠트 더하기 코탄젠트가 2더라. 이제 바로 딱 보이지? 사인 코사인 분은 1이 2가 됐지. 조금 전에 했던 거. 그래서 요식도 요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이게 주어진 것도 같이 딱 들어와 있어요. 사인 코사인 분은 1이다. 일단 요건 그냥 참고로 이야기했다. 설지 안 설지는 나중에 문제 따로 다릅니다. 요거 우리 구하는 게 코시칸트 제곱, 코시칸트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시칸트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당연히 공분하겠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분산 이렇게. 결국 요거 제곱하고 왔네. 요거 제곱이 4, 분모가 4분의 1. 전체 답은 이렇게. 이것도 봐.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죠? 이거를 구하라 할 때, 그럼 바로 이렇게 접근이 돼서 문제 푸는 시간이 안 돼. 근데 이런 게 많이 안 돼 있어, 그 사람 같으면. 이걸 또 어디서 구하지? 막 이렇게.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모든 걸 딱 이렇게 해야 돼. 답을 쓰기 때문에. 문제 바로 몇 문제 하는지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럼 그 말은 뭐, 그런 형태의 식들이 많이 나타난다. 384. 됐다. 삼각이 하나 주고 나머지 구하라. 85. 이런 거는 어디서 연습했는데? 수원에서 다 연습하고 와야 돼. 수원. 뭐 하는데 자꾸? 이거 보고 있으면 요거는 탄젠트하고 사인이 섞여 있지. 탄젠트하고 사인이 섞인 대부분은 뭐한다고? 코사인분 사인도 고친다. 탄젠트랑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는 식을 쓰려 할 때는 대부분은 탄젠트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렇게 대부분은 고치죠. 그럼 요 식에 사인 제곱 세타 요거 딱 보면 아 사인 제곱 공통이네. 이제 우리가 식을 다룰 때 공통인 거는 항상 묶어내야 그래야 식이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를 묶었더니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어떻게? 요 식은 또 어떻게 하죠? 이거하고 이건 더할 수가 없어. 분모가 다르죠. 요거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공부했으니 1-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앞에 사인 제곱 세타로 올려있어요. 요게 뭐냐? 요게 사인 제곱입니다. 이게 뭐냐? 탄젠트 제곱. 그래서 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 그래서 이렇게. 이건 어렵죠.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 풀이 보면 그냥, 아, 다 이해돼. 풀이 돼. 자기 어렵게 이렇게 풀고 가는 그게 어렵다. 설명은 다른 거죠. 계속 이런 명들을 자꾸 풀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2번을 보니까 분모가 다르네. 분모가 다르니까 그게 통분이에요. 통분, 분모끼리 곱해버리면 통분. 1-4인 제곱. 요거하고 다음 제곱 이게 더했더니 2만 나와요. 이게 코사인 제곱. 코사인 분은 1이 시칸트 제곱. 전에는 코사인 제곱 분의 2였죠. 수원까지는. 그걸 그냥 시칸트 제곱이 됐고,
쓰는 거 그만. 탄젠트,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시컨트, 코사인 세타 분의 곱. 더하기 시컨트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곱. 분모 똑같네. 분모 똑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모 똑같네.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 분모부터 약분하면 1 코사인 분의 1 만. 1 코사인 1 사인 분의 1. 아, 맞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사인 제곱. 1 플러스 사인 제곱은 약분돼 두고 분모에 1 사인 제곱이 남는 거고. 1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은 사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이쪽이야.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니까 약분됐어. 그 결과는 사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사인입니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코시컨트 코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제곱은 또 사인 제곱 분이 다 약분되고 시칸트 탄젠트 공분이겠네. 통분하기 전에 코사인을 묶어내라 했거든요. 공통인 건 항상 묶어내고 그래야 식이가 안 나겠다. 여기 코사인 데타 있잖아요. 요거 통분 시칸트 제곱 데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데타.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거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 2 시칸트 제곱 원래 있던 코사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데타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1입니다. 요게 또 1입니다. 그러고는 시컨트니까 코사인 분이지. 요거 약분이죠. 그럼 요거는